반가, 반가. 오셨군요. 퇴근했습니까?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종목 제가 상담했던 거 별로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 잘 대처했습니까? 제가 그거 관련돼서 또 강의 조금 전 녹음했고 오늘 저녁에 올릴 테니까 밤에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 드렸던 포인트가 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 전에 공부하기 전에 샀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단가하고 올려놓으면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챙겨보죠.
그래도 뭐 5호님은 아니다 싶으면 그래 짧게 짧게 잘 끊어내네요. 오늘 방송 주제가 손실이 마이너스 50%면 몇 프로 수익을 얻어야 될까? 이게 주제였거든요. 제가 방송 쭉 했던 거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개별주들 방송한 거 50%씩 빠졌거든요. 전환사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아니다 싶고 밀릴 때, 예를 들면 중장기로 간다 하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감내할 만한 손실권에서 그걸 들고 가야지. 두산중공업 그 질문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밑으로 완전 깨는 데서 그런 데서 매수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오원님은 좀 아니다 싶을 때잘 끊는 것 같아요. 앞에 우원 개발인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액도 5천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5%, 3%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량주로 더 관심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직장인이시잖아요. 물론 중간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를 좀할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슬슬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려놨는데, 우리나라 주가 기관 외국인이 같이 강하게 서로 양쪽에서 같이 안 사주면 강하게 치고 하기 힘들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법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사줘서 이틀 동안 20일도 안 차가 올려놨는데 기관이 또 배신 때리잖아요. 그러면 세게 가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꼬시기일 수도 있어요. 잠깐 잡아주고, 아직 안 깨진다 해놓고. 미국이 좀 흔들리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큰 폭으로 흔들림이 없어서 그렇지, 단기적으로 쇼크 넘어가 있어가지고 확 흔들려버리면 우리나라 같이 팍 빠집니다. 그러면, 위로 가면야 뭐 좋죠. 위로 가면야 좋지만, 저도 바랍니다만,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연 이틀 신고가라고 뉴스 막 나오는데, 세게 들어올리면서 신고가 아니거든요. 살짝 살짝 올려놓거든요. 어쩌면 페인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필요 있죠. 저는 플러스 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부위에서 제가 세팅 막 하고 있는데, 매도 들어가도 될까요? 위에 채팅이 있는데. 아, 조금만요. 이러고 제가 세팅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역추세잖아요. 지금 추세 다 돌려냈잖아요. 앞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이고 지금 추세를 다 돌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물론 그분이 뭐 짧게 먹었으면 먹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상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죠. 물려도 추세로 물려야 되거든요. 가능한 한 전업하지 마십시오. 월급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한달 생활비, 뭐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달 생활비, 최소 생활비 한 200만 원씩을 생각하고
한 3천만 정도 딱 플러스 났다면 또 몰라도 그 이전에는 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되거든요. 네, 미혼이시네요. 몇 살이세요? 제가 뭐 제자로 받아들인다 말씀은 하진 않았지만, 뭐, 사부님이라 하니까 한번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좋은 나이네요. 네. 전 48이거든요. 한 20살 차이 나네요. 저 19살. 제가 제대로 주식 한게 아니라 딱 그래도 사고 팔고 몇번 해본 게딱그 나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제 경력을 11년으로 하는 거는 2007년부터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우님하고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조금 버텨볼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 너무 짧게 끊어서 추세를 많이 못 먹었거든요. 오늘 이거 상단 43.85 뚫으면 위로 44까지 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뚫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오늘 목표가 제가 저번에 손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만회를 다 했는데, 오늘 제 수익률 곡선을 전고점 돌파하는 게 목표인데, 뭐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겠죠. 아, 저기 위에 43.85 저걸 뚫어야 되는데, 아, 뚫을 듯말 듯, 뚫을 듯말 듯. 제가 좀 버티겠다는 이유도 보면 저점을 자꾸 높이잖아요. 조정을 받지만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이거든요. 치고 갔으나 깬듯 했으나 또확 들어올리고. 깬듯 했으나 또확 들어올리고 계속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저항선이긴 합니다. 85, 90, 44다 저항인데 한번 버텨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추세가 딱 보시면 60일을 뒤집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실전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20일을 뒤집어가면서 확확 가면 좋은데 좀 깨는 듯 했으나 60일을 좀 지진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도 깨도 60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일 인근에서 지지하면 또 추가할 거고요. 확 깨지면 상황 봐서 좀 추가해서 반등 나오면 손절 내지는 좀 끊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대가 8시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비교적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주식으로 강의하잖아요. 선물이 다르다면 만기일만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 선물은 3개월이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달 만기거든요. 그 내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추세대로 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만 주식과 다른 게 있다면, 매도를 먼저 할수 있다는 거. 주식도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고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의 내용도 보면 거의 코스피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간혹 세부적인 조금 고급적인 이런 매매 스킬,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선물 제가 했던 거 펴놓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똑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거의 개별주 수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도 조금 어느 정도 상황 판단도 되고 대응이 되는 게 선물 옵션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옵션 개별주 중에 뭐 엄청난 개별주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쉽죠. 그래서 개인들은 가능하면 개별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켜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제 사는 데는 다음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제 목적이, 오호님처럼 공부 좀 하고 싶은 분들, 유료 강의 듣기엔 좀 부담되고, 회원가입 이런 거 하기 부담되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료가 잘 없다. 내지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체계화된 자료를 좀 찾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대충 대충 올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차근 어떠한 순서로 밟아 나가야 되는가 그거 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올린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오. 그래서 수익 나시면 제가 기쁜 거죠. 대부분 개별주가 코스닥에서 시장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주라고 이렇게 이름 많이 붙여놓죠.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 보면 개별주 50% 지금 박살났습니다. 코스닥이 장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흔들립니다만 고점에서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지고 빠질 때좀 빠져 뭐 조금 빠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거는 빠질 때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를 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닥을 하더라도. 그렇죠. 뭐 우량주는 코스피에도 있지만 코스닥에도 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 하는 게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자체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되지 않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예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 규정으로.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기관 외국인. 그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주도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뭐 개인들만 달라붙은 거 그게는 온갖 세력이 다 있겠죠. 그러면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 장세가 좋아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 못 차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볼린저 밴드도 수축되고 있으나 상방으로 가면서 수축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수축되는데 자꾸 위쪽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저점 자꾸 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딱 뚫었다면 위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길게 들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표치도 한 44달러에서 44.3달러.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 위에 43.90, 이거 중요하겠죠. 세게 치고 가야 됩니다. 거래도 팍 써야 돼.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 자, 밀릴려 할 때, 아래 윗꼬리 달때 이게 거래가 섰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 설때 이런 게팡 서줘야 좋은 거거든요. 지금도 못 가거나 안 가는 이유도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죠? 이러한 거래가 여기 부위에서 터지면서 빵 치고 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더 갈지 안 갈지. 추세가 왜 편한가 하면요, 마음이. 아까 여기서 아까 매도해도 될까요?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는 물론 이렇게 저항선 있긴 한데, 이평선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합니다. 조금만 치고 가도 막 어디까지 갈지 마음속에 막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매매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중심 매매라고 해서 제가 주로 20일 인근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매도 때리든지 매수하든지. 만약에 빠져도 이건 물타기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매도 때린 사람이 올라갈 때 사는 건 물타기고, 이렇게 빠져도 이평선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죠, 이거는. 그럼 매수 단가, 여기 낮아지면, 여기서 매수 했다 치면, 반등만 조금 나오면, 한 번에 다안 죽거든요. 왜냐면 이평선이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럼 반등 주면 그냥 끊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아주 적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비밀.
자, 이번에 가야 됩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끊었다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밑에 80 인근에 또 강하게 안 내려오면 또 들어갑니다, 콜로. 자, 한개 정도는 좀더 길게 들고 가보고. 더 올라가도 아쉬워할 거 없어요. 밀리면 또 사면 되니까.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전고점 돌파니까 한개 추가. 먹었으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타하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잘안 하려 그러거든요. 자기보다 가격 단가 위에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이평선하고 많이 안 벌어져 있잖아요. 거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고점 올라 상단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더 높거든요.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고점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가 이만큼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밀려버리면 상당히 또 손실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이렇게 뚫고 나가면 들어올려는 확률이 90%인데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상단에서 자꾸 뚫으려는 기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타고 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거든요. 1분봉 보시면 여기 고점도 있긴 하지만 여기 86이 저항이었거든요. 여기 못 뚫고 계속 있었거든요. 뚫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데 있죠? 밀려도 여기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의 제 평균 단가잖아요.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90을 뚫으면 44까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44달러 말하는 거겠죠? 금방 복구 안 됩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단축이 되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공부하면 가능하죠. 유튜브에 닥터 KTV 제 방송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공부만,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공부해서 될지 안 될지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송한 내용들 가지고 제가 매매하는 거니까 그냥 강의만 올려놓으면 진짜로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하면요. 제가 유튜브하고 지금 아프리카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HTS가 멈출 수도 있거든요. 물론 좀 조금 더 컴퓨터를 업하면 되는데 그거 제가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예, 편히 쉬세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조금 시간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매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나갔거든요. 자, 저는 매수로 본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평선이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5분봉이거든요.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인데, 자, 추세 다 돌려냈어요. 상당히 하락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추세를 돌리내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고, 자, 추세가 다 돌려낸 마당에 이거 잠깐 먹자고 풋 들어갔으면 박살 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물론 이렇게 수익 났었겠죠. 만약에 그분이 제대로 했다면. 그러나 역추세거든요. 가능하면 추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셔라. 그리고 손실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작은 자금으로 자꾸 이겨보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자신만의 기법이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